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 방법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. 아, 기가 막히게 태어났다. 네, 아, 부끄럽네요. 아, 부끄러운 거 맞으시죠? 안녕하세요. 수련신궁 자오련입니다. 그럼 이번 질문은 선생님. 응. 선생님은 단호직 쪽으로 볼게요. 선생님 인기 많으시죠? 네. 네, 선생님 인기가 되게, 왜냐면 선생님이 처음 모독에서 강조하셨던 게 인기 필라테스, 인기 무당 필라테스 강사자시잖아요. 네. 그럼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 방법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. 아, 인기가 많게 태어났다. 네. 아, 부끄럽네요. 아, 부끄러운 거 맞으시죠? 그럼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네.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뭐 이런 부적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한 번이라도 사람들의 눈길을 더 받게 하는 이런 끼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. 근데 일단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가꿀 줄 알아야지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요. 그 상대방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. 근데 내 자신의 자존감이 낮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제일 1순위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꿔야 돼요.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당당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얼굴에서부터 이제 표시가 나요. 이게 기운이.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이렇게 움츠려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존감 낮게 이렇게 있으면 그 상대방이 다가오기 쉽겠어요? 아, 매력을 못 느낀다. 그렇죠. 그러면은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. 선생님, 저도 남자의 인기 좀 받고 싶어. 저도 연애 좀 하고 싶어요. 남자의 인기를 받게 좀 해주세요. 이런 손님도 있어요. 그런 손님보다는 결혼을 이제 뭐 하고 싶은데 좋은 남자 이렇게 이게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뭐 인연이 아니고 만나도 조금 내 짝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. 이제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게끔 좋은 사람이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부적도 있어요. 그런 부적을 들고 다니면 진짜로 좋은 남자가 그렇죠. 근데 또 그 제가 있잖아요. 저번 편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뭘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집안에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면 어디서 만나요? 나도 다녀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부족이 최대한의 좋은 기운을 발휘해서 이제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죠. 근데 혹시 도화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. 이 도화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는 관심을 많이 이성의 관심을 받는 살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도화살을 가지고 싶어하고 막 도화살이 난 없는데 도화살을 갖고 싶어요. 도화살 올리는 방법이 뭐예요? 이런 질문도 많더라고요. 그게 가능한 건가요, 선생님? 왜요? 불가능한 건 없는데 그것 또한 저도 그게 아무리 그런 뭐 방법을 쓰든 비방을 쓰든 뭘 이제 실령님한테 의존을 하든 그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꿔야지만이 그 방법을 썼을 때 최대한의 그 발휘를 한다고 그 기운들이 그 방법들은 다 있어요. 근데 자기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뭐든지 방법은 다 있어요. 없는 건 없어요. 뭐 돈이 중요한 거지. 저는 진짜 무엇보다도 제가 뭐 잘났건 못났건 간에 저에 대한 자부심, 이 당당함은 어딜 가도 안 져요. 저처럼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. 무당으로서는 선생님한테 찾아오면은 그런 부분 해결해 드릴 수 있다.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할 수 있다.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